전 브레이크도 안 밟는데 왜 이렇게 속도를 많이 줄일까요? 빠빠빠빠 눈쟁전자 운전 연수. 네. 아 네. 오, 아 스티커를. 저. 와 브레이크를 그렇게 해서 손으로 이제 눌러주시는 건가요? 아 여는 거 네 그거 누르시면 열립니다. 그쵸? 뒤에 두 분이 타면 연습이 두분 더블로 안 되나? 아 근데 이거 유튜브 올라가고 뭐 할 건데? 그냥 유튜브로 올리는 겁니다. 아 유튜버요? 네. 유튜브 되겠다. 끄다다 시동 걸어봐요. 브레이크 잡고 하겠지? 네 브레이크 잡고 딜을 하면 이제 걸린 겁니다 이게. 전기차라 소리가 안 나. 네 이게 걸린 겁니다. 너 다 안다니까 나도 뭐. 네. 일단 백미러부터. 그쵸. 네 됐어. 그 정도만 딱 좋고. 악셀에다도 감을 잡아야겠네. 네 악셀 감도 이제 제가 지금 고속은 안 해봤으니까. 거의 알았어요. 좀... 그러면은 이거 한번 돌아봅시다. 소리도 안 나. 그럼 지금도 악셀에다 올려가 있어요? 네 지금 악셀 올린 거고 이걸 말대 나와봐요. 가다가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느낌이 놔두면 그까지 서겠네. 네 지금 그것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파킹을 해놓으면은 정지 모드가 있는데 홀드를 하면 아예 0까지 그러니까 엑셀 놓으면 0까지 쭉 가는 거고 이제 이런 걸 하면은 좀 더 천천히. 희준 씨 지금 가면서 물어보자. 지금 테슬라 이거 유튜브 하면서 테슬라 홍보 안 했게. 아 홍보 아닙니다. 아 유튜브 띄워주면 홍보 테슬라가 엄청 홍보되지. 그렇게 하죠. 테슬라에서 뭐 차 하나 주는 거 아니야? 아니 제 돈 주고 샀습니다. 제 또 리스를 해서. 아니 또 고맙다고 또. 아 그래. 그럼 이거 없지 않을까요? 제가 제 돈 주고 샀습니다. 가봅시다. 네. 저를 크게 한 도 받고 돌아봅시다. 네. 자 나가보자고 해.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제가 안 껐는데. 아 깜빡이를 넣고. 네. 금방 핸들도 아예 안 돌렸는데도 지금. 지금도 제대로 되네요. 그걸 이 정도면 리셋이 된다. 네, 지금 제대로 되는데 아까는 이제 돌지도 않았는데. 희준 씨가 설정을 잘했어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어, 이상하네요. 자, 그래도 안 나왔어도 혹시나 불안해서 영상을 엄청 많이 봤어가지고. 유튜버가 유튜버를 많이 봐. 아, 네. 아, 또 다른 전문 하시는 분들 거는 배워야죠. 장기역 가봅시다. 장기역? 어. 어, 안 나오네요. 톡톡. 오우씨. 쭉 멈추네요. 브레이크 안 밟았는데. 뭐 앞에 가서 싹 악셀에다만 띄면 되겠네. 네. 내연 그거는 그냥 엑셀 밟대고 기다렸다가 브레이크를 살짝 해야 이제 이 느낌인데. 내가 이거... 캐슬러를 연습하러 왔는데. 주객이 전도된. 어? 이제 되네요 이거. 빨리 정지시켜야지 또 빨리. 응? 비 안 오는데 이게 아니 밤이 보면 또라이처럼 지금 아 이게 눌리면은 한 번 눌리면은 1회 전이고 아, 내리고 누르고 있으면은 일단 이사람들하고 똑같네. 가자고. 네 친구분하고 유튜브 같이 하는 거요? 그렇죠. 굿즈는 뭐해? 저는 이제 컴퓨터 쪽 네 그냥 전자기기 쪽 그런 쪽을 합니다. 운전은 초보가 아니구만. 게임에서 많이 해봐서 그런 거죠. 저번에 연수 안 받아도 되는데. 저는 불안해가지고 이게 혹시나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지금 엑셀하고 브레이크도 헷갈리거든요. 친구분이 일단 받고 하는 거야. 뭐 그렇죠. 버거킹에서 저거도 한 개 사주고 해. 조금 많이 됐네 그래도. 확실히 그냥 엑셀만 떼도 멈추긴 하네요. 한 50 전까지는 엑셀로만 거의 가능하겠는데요. 변속이 엄청 빨라서 그 이상에서 갑자기 확 급브레이크 하려면 여기서 쫙 곡선까지 있잖아요. 네. 한번 악셀 한번 쭉. 아 빠르게. 8, 90, 80 이상 돼서 한번 악셀 싹 놔보려고. 이야. 오, 비행기처럼 뜨네. 이거 뒤가 쭉. 와, 야 이거 제대로 밟은 것도 아닙니다. 네. 아, 그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고속 주행 때는 브레이크 써야겠네요. 네, 충분히 되네. 야, 그 비행기 뜨듯이 왜? 체중이 넘어가네. 근데 이건 이 차 중에서도 그렇게 가속이 안 빠른 친구입니다. 그래? 네, 빠른 거 하면 이거 두 배 속도가 나오더라고요.
장난 아니네. 무섭네요. 친구는 맛있는 거 안 사줘도 되겠다. 테슬라 사봤으니까. 아, 맛있는 거 먹어야죠. 맛있다. 저 기분 나네. 이건 옆에 RPM이고 뭐고 이렇게 하나도 없으니 고마워. 그렇죠. 엔진 RPM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엔진 열 상태 뭐 이런 거 다 그 설명해 줘야 되거든 2차선으로. 야, 진짜 밟아 줄 대로 나가네 이거는. 소리 없이. 진짜 살짝 조금 더 밟았는데 한 10km 더 나가고 이래서. 장난감 같아. 전동 그 RC카 운전하는 느낌. 80시 달리는 걸 초보가 아닌데. 아, 그 차가 너무 그 조금만 밟아도 가니까 그 느낌이 안 드네요. 80이라는 느낌이. 초보라도 약간 교통 흐름에 문제를 주면 안 되니까. 교통 흐름이겠죠. 차 이래 없는데 교통 흐름. 전 브레이크도 안 밟는데 왜 이렇게 속도를 많이 줄일까요? 왜 공부하고 많이 실려 있는 거죠. 브레이크 등이 막간 건가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분명히 지금 1차선이랑 그 앞차는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2차는 브레이크 안 밟았는데 버튼 나간 것 같네요? 버튼 나갔어요. 얘기해주고 갈까? 그렇네. 아예 섰는데도 블랙대 봐봐. 오른쪽으로 얘기해줘. 뒤에 브레이크 등 다 나갔어요. 브레이크 등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안 들어와요? 예. 네. 두 개 다 안 들어와요. 네. 아, 모르고 계셨구나. 아, 몰랐죠. 아, 뭐, 보통 본인이 운전하시면 모를 테니까. 여기 아까 지나갔던 데죠? 네. 아. 여기가 연사기가 최고 좋아. 여러 가지 그립도 되고. 이게 짧게 하면은 짧게 되고 길게 하면은 쭉 가는 거고. 아, 제가 짧게 했는가 보네요. 오케이. 짧게 하면 2초 하고. 오케이. BMW도 한번 착 하면은 한 둘 세 번만 딱 해줘. 아, 길게 하면 그냥 쭉 하고 핸들 따라서 알아서.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짧게 했으니까 계속 풀렸다. 풀려 이게 맞아. 이게 더 나. 한번 짧게. 꽁. 길게 누르면 워셔액이구나. 아. 이거를 얇게를 꾹 누르고 있으면 계속 돌아가는 거고 꾹 누르면 워셔액이네요. 집 앞이네요. 정장. 아, 이게 근데 자외선 차단은 되는 건데. 그렇네. 엄청. 와. 그렇네. 아, 왜 그게 없네? 틴팅은 기본으로 돼 있어서 자외선 차단은 되는데 그래도 열기가 있네요. 이게 뭐 떨어지면 괜찮아? 강도는 그 정도 되겠지? 그 정도는 잘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강도 심으면 다 이거 되겠지. 그 설마 사고 나면 그 다음에 유리 막 장난 아닐 텐데 설마 그 정도는 잘 해놨겠죠? 옆에 수고했어요, 뒤에서. 아, 예, 수고했어요. 아, 내 친구분이 수고했다고. 네, 맞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내일 10시 3시? 알겠습니다.